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점사가 좀 무겁다. 얼굴부터가 무거워. 나는 점을 보다 보면 참 흔한 점사인데 저의 집에서는 흔해요. 그런 일은 흔하진 않지만 예. 좀 타국당 밟고 사는 거 맞죠? 네. 예, 그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인사할 때도 그냥 아 그냥 딱 왔어. 응. 네. 아휴. 하여튼 잘 봐줄게요. 네. 본인은 응? 일단 덕이라는 게 없어. 응? 덕은 뭐 부모 덕, 응? 혹은 또 자식 덕, 또 서방 덕, 또 본인 스스로의 덕. 본인 스스로 뭐냐? 내가 덕이 없으면 내가 조금 내 의지를 그냥 사리 판단 잘해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로 태어난 덕. 어? 극복하고 내가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내가 아닌 거는 잘 가려가면서 하는 것도 내 능력이잖아요. 그런 내 덕이. 그냥 물렀다기보다도 정말로 예, 착해. 제가 너무 착하면 맹하다 했는데 맹하진 않거든. 그냥 너무 착하고 착한 마음이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항상 이용을 당한다. 삶 자체가. 예. 지금 저쪽에서 하셨죠? 중국? 네. 맞죠? 네. 이거 뭐 점사에서 중국에서 산 이게 나온 거냐? 딱 보고 알았어, 그냥. 아까 네. 인사할 때. 아, 그러셨구나. 근데 삶이 참 폭박합니다. 네. 예. 예. 얼굴은 고우나 손이 많이 힘들다. 예. 그죠? 지금 아마 쪽 일을 하세요? 예, 맞죠? 네. 예. 왜냐면 그냥 한숨이 나는 게 없어요. 그냥 문제가 가정이죠. 예. 예. 그냥 얘기를 하세요. 뭐 남편 문제일 것 같으니까. 예. 맞고 살아? 예, 남편이 예, 턱하면 손짓하고 또 때리고 아.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또 그러고 해서 반복된 생활이 예.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한국 남자예요? 예, 한국 남자예요. 만난 지 얼마 됐어요? 한 5년 됐어요. 5년? 네. 근데 넘어와서 만난 거네? 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는 네.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헤어졌겠지? 예, 예. 맞아요? 네. 예. 자식도 있고? 예. 중국에? 예. 살아야 되는지 지금 말아야 되는지 물어봤죠? 예. 그냥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해서 그래서 고민이 아유 참 점을 볼 때 말문이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냥 점사가 그냥 암흑이야. 네. 그냥 차갑다. 어? 그냥 태풍이다. 끝없는 사막이다. 지금 그게 보이니까 나도 말이 잘 안 나와. 왜냐면 그냥 본인이 아까 조금 전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물어봤잖아. 네. 누구나 다 자기가 더 잘 알더라고요. 말아야지. 근데 많이 때려요? 네. 때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돈도 안 벌다 주고. 그렇죠? 네. 아니, 당연히 돈은 둘째고 안 때리면 당연히겠다. 그렇죠. 예. 이놈이. 근데도 응? 고치지를 못해요. 못 고쳐요 그거. 네, 그래서 이혼하자도 또 안 하고. 그래서.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네. 전 남편은 안 때렸어? 중국에서. 전 남편도 손짓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못 살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 이제는 안 만나려고요. 남자를 안 만나려고는 나는 모르겠고. 네. 예. 안 그랬으면 벌써 지금도 만나지 말았어야 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 벌은 꼬이는데. 응? 또 본인이 좀 하는 일이 안 말하매. 예. 그럼 거기서 또 맨 남자 상대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보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예. 태폐면 태폐지. 네. 그리고 뭐 내가 몸이 힘들고 본인이 남자를 밝히는 여자는 아니야. 네. 이 사주가. 어? 내가 그냥 사주가 박복하다 했잖아. 네. 어? 남한테 이용만 당한다고. 네. 그냥 내가 이용당하는 곳에만 꼭 그냥 가는 억울한 사주야.
근데 거기서 이용당해서 내가 그다지 내가 좀 덕이라도 보면 좋은데 이용당하고 오히려 더 매를 맞고 있지. 어? 매가 아니면 돈을 뜯기고 있고. 본인은 내가 그랬잖아요. 참 박복하다. 팔자가 사막과 같다. 예? 정말 끝없는 모래 사막이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끝없는 모래 사막을 살 것이면 내가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색깔로 살아. 지금 하는 일을 한다고 지금 돈을 뭐 벌어요? 아니요. 보이지질 안 모이지. 왜 않아요. 안 모일까? 내가 봤을 땐 일을 하는 날도 많지만 일을 못하는 날도 많을 거다. 맞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 남편 때문이겠지? 맞아. 맞아요. 그 생활이 반복이 될 거예요. 헤어져. 헤어지고 싶죠? 안 놔줄 거야, 아마 이 남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문제가 지금 딱 그거거든. 네. 일단 내 얘기가 순서를 중요한 거와 급한 거를 먼저 가려줄게. 내가 자주 하는 얘기는 급한 게 먼저냐? 중요한 게 먼저냐? 이걸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일단 급한 건이 남자랑 헤어지는 게 아니야. 어떤 일을 먼저 해? 이거부터 먼저 해? 소리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급한 건 이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태패라서? 아니요. 더한 것도 해도 돼. 근데 해서 나한테 득이 되질 않잖아. 항상 이렇게, 그죠? 이런, 거기는 남자가 꼬이잖아. 참, 오늘 점사가 다 그렇네. 남자를 만나서, 본인이 남자를 좋아하는 사주가 아니에요. 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약한 마음이 이용당하다 보니까 이용당하는 사주가 강하다 했잖아. 어? 여기서 기도 얇고 본인, 생각도 깊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예, 겉은 좋아. 그치? 생김새는 좋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흘러가는 곳이, 여기 나와서 내가 본 그곳인데, 어? 뭐 돈을 쉽게 버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 보니까. 거기서도 참 고생 많이 하고 있고, 그죠? 그게 쉽게 버는 돈이 아니잖아. 그죠? 서러운 돈이죠? 솔직히 내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뭐 어떤지 다 아니까. 근데 차라리 그 직업을 먼저 바꾸는 생각을 해야 돼. 이 남자랑 헤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히 놔다가 죽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얼굴은 지금 멀쩡해도, 멀쩡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모르게 파로수는도 해요. 솔직히 아마 몸은 당연히 아닐걸. 여름에는 반팔 입기 쉽지 않을걸. 맞습니다. 맞죠? 근데 왜 웃어요? 맞는데 너무 잘 맞춰. 너무 잘 맞춰서 그래. 그게 잘 맞춰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서러운 일이야. 하도 맞아서 이제는 저도 이제는 싸우려고 하는데 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휴,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이겨?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될까 지금. 그래, 그게 맞아. 내 점사에도 이 사람 이혼해달라고 하면은 본인한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만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서 돈을 쓰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 본인과 같은 사람을 또 보고 있어. 그건 알아요? 알아요? 눈치로는 챌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감지 못할걸? 왜? 의심할 새도 없이 맞거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맞고 사는 여자는 맞아야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 세상이 안 그래 이제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생각하면 내뭐 사주 팔자니 이런 거니 뭐 박복한 사주니 다 내려놓고 응?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생각을 좀 앞서가야 돼. 넓게. 내가 왜 이런 놈을 만났을까? 저를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놈을 만났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바보 같아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생각 깊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내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 이런 놈 만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 급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몸을 담고 다시 살아갈 터전. 네.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차라리 어차피 반복해. 안마도 힘들어. 네, 맞아요. 솔직히 뭐 태패는 다 힘들어. 네. 그래서 다 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 아직까지 뭐 코로나라고 해서 문도 일찍 닫고 뭐 하지만 차라리 식당에서 알바를 하든 정직원을 하든 음식을 매워보든 분식집에 가서 일을 하든 차라리 그런 일을 해. 한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응? 여기서. 아, 그 얘기는 내가 좀 이따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떠나, 다시. 네. 다시 날아가야 돼요. 예. 왜냐면 여기 있으면 내가 봐도 이 남자 질겨요. 도망가도, 본인 맞아요. 스스로도 그래. 네. 도망가도 어떻게든 찾지? 찾아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왜? 본인이 지금. 멀리 못 가. 내가 점사로 봐도 본인은 왜또 그런 용기도 없고, 참 안타깝다. 어디 숨지고 못해 본인이. 집요하게 찾는 놈이기도 하지만 집요하게 숨지 못하는 여자이기 때문이야. 허술하게 숨으니 집요하게 찾는 놈은 당연히 내 눈앞에 있지. 그래서 다시 그냥 날라가세요. 거기까지 따라가진 않을 거야. 날라가셔서 네. 다시 가. 여기선 답안 나와. 네. 가셔서 거기서도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예. 응? 이 일이 나빠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업에 귀천은 없어. 하지만 본인이 잊은 일을 할수록 맨 삶이 그럴 거야. 제가 그랬잖아. 모래의 사변. 끝없는 사막이라. 말이 안 나거든. 네. 이제는 사막도 사막 나름이 또다 틀려. 약간의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 이런 곳에 있으면 오아시스가 없어. 알았죠? 네. 그래서 오아시스를 누려라. 이것도 못해. 본인 사주가. 하지만 누리지 못할 망정. 매는 맞지 말고 살아야지. 목은 축이고 살아야지. 사막에서. 그죠? 네. 안쓰럽습니다, 솔직히. 네, 감사합니다. 아휴. 진짜 안쓰럽다. 사람이 너무 천심이라. 어떤 사람은 너무 맹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냥 말이 안 나오네. 그냥 일하지 마시고, 예, 이 남자는 본인 이혼 안 해줘요. 그래서 법정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때리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주잖아, 제가. 누가 들어도 얘기해 줄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응? 해가지고, 어떻게든 여기 있는 동안은 덜 맞아. 알았죠? 덜 맞으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이거. 대신에 경찰에 신고해놓고 해놓고 해서 다시, 여기서도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잘 살려고 지금 날라온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다시 가, 거기가 나아. 알았죠? 거기 가야, 가서 또 이런 일은 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는, 예, 또 여기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알았지? 덕이 다 없다 그랬잖아. 자기 자신 덕도 없는데, 그나마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 덕이 없다고 하는 거야. 부모 덕도 없고, 응? 남편 덕 없고, 자식 덕 없어도 지 잘나서 또 지가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 덕은 못 봐도, 잉? 근데 본인은 또 그게 없단 말이야. 왜 독하지는 못하단 말이야. 공부 잘한 머리랑 똑똑한 머리랑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했다 소리가 아니라, 예, 어쨌든, 예, 그래. 너무 남의 말만 듣고 살지 말고. 그냥 너무 잘 살려고 하지도 마. 너무 잘 살려고 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 이런 놈 만나게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도 꿈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 꿈을 너무 크게 갖고 너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마음 가지면 점점 늪지가 될 거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절에 들어가겠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세상이 나한테 절간이구나.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너무 많은 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내가 조금 편하게 숨쉴수 있게 살자.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본인은 욕심 많아서 이렇게 산다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조금 뭔가 잘해봐야지라고 하면 항상 이런 늪지가 이용당하는,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예, 깔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응? 잘 살려는 마음이니까 이런 데 퇴폐도 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인물이 없는 게 나아, 본인 같은 경우는. 예.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 예? 인물이 없는데. 아니야, 왜 없어요? 차라리 아예 못 났으면 좋았겠어. 근데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떠다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너무 뭐 악착같이 벌겠다, 뭐 모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은 본인한테 독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내가 그냥 갑자기 편하게 먹고 살겠다 하면서 그런 선량한 직업을 찾으려고 일을 하세요. 뭐 흔하게는 식당도 하고 막다 흔하게 식당이잖아. 그죠? 식당에서 일을 하든 뭐라든 절대 이런 화류계 쪽은 절대 흘러가지 마세요. 그러면 더한 놈 만나. 알았죠? 제가 그냥 해준 말은 그거 같아. 그냥 이제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혼하고 혼인신고 했어요? 그럼 이혼하고 이혼 안 해준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고 나서 그냥 달라가. 알았죠?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살기 바랄게요. 꼭 그냥 감사합니다. 가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